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유아정 무당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이 또 기해년이다 보니까 네네. 또한 해를 또잘 넘기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되는 일도 안 되고 참 어떤 힘듦을 잘 넘겨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떤 약간 좀 소액으로 뭔가 좀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있죠. 우리가 뭐꼭 돈을 많이 들여서 군만해야지만이 성불은 아니니까 꼭 해야 될 사람은 우리 불타는 거는 수술이야, 수술. 수술이고 또 구수로 안 해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정성이 들일 수가 있고 근데 그 기도의 효과를 보려면은 또그 문의를 한 사람이 또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고 그렇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기해년이 돌아오니까 이제 무술년은 이제 지나가잖아. 무술년에는 아주 안 좋았던 일이 있으면 새년에는 해가 바뀌면서 좋은 일을 맞이하려고 우리가 액매기를 하죠. 액매기. 그 액매기 홍수 액매기인데 그 액이잖아. 아기거든. 그래서 그걸 퇴추하는 거야. 퇴추 없애버려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열두 달을 막는 거지 안 좋은 거. 우리가 이제 열두 달을 잘 풀어나가는 의도 연설하기 위해서 액매기를 해요. 그러면 적은 돈 가지고 우리가 많이 안 들이고 할수 있고 또 이제 그 액매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또 없앨 거는 없애고 박살낼 거는 박살을 내니까 이제 그런 이제 홍수 액매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춘대길이라고 옛날에 대문가 보면 이렇게 쓰죠. 입춘대. 그러면 기해년에 이제 새로운 샛잎, 새싹, 새로운 거를 시작한다는 뜻이야. 따뜻한 기운을 받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도 새로 시작 단계거든. 그래서 그 미리 이렇게 이제 하지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원에다가 누구한테 기원을 해? 우리가 조상의 하늘에다 기원하잖아. 나무 일 없게 해주세요 하고 바라는 로망이잖아. 소원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우리가 이제 섣달에는 뭐예요? 섣달에는 낙엽도 우르르 다 떨어지고 이제 홀가벗었잖아. 나뭇잎이 하나도 옷이 없잖아.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 또 이제 2월, 3월 되면은 개나리, 진달래가 막 꽃잎들이야. 야, 꽃들이, 색색들이야. 하나, 두 개씩 삐죽삐죽삐죽 나오잖아. 그러면서 얼마나 예뻐요. 그쵸? 3, 4월에 가면 꽃이 만발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막고 없애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홍수 액매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적은 거를 가지고 내가 형편이 안 되고 뭐 이럴 때는 조금 너무 일이 안 편해. 안 풀려. 정말 너무 힘들어. 그리고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에 기해년이 너무 무서워. 그런 사람들은 좀 액매기 좀 하세요. 홍수 액매기를 좀 해서 큰돈안 들이고 좀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미리미리 좀 이렇게 예약을 하셔서 이렇게 조금 우리 무당들한테 조금 이거 좀저좀 해줘 보세요 하면 글쎄 뭐 적은 많이 안 받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적은 돈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서 마음적으로 우리가 기원이잖아. 신령님한테 기원, 천지신명님한테 기원을 하잖아. 가진 명, 가진 복을 달라고 우리가 늘 이렇게 비는 마음으로 이제 무당들이 해주니까 그렇게 좀 해서 다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나라도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그쵸? 내년에는 이 무당이 봤을 땐 경기가 좀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화이팅들을 하고 좀 그런 액풀이 좀 하셔서 홍수 액매기를 하셔서 미리미리 좀 맞고 좀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여러분 내가 다음 시간에는 또더 좋은 얘기 갖고 여러분 앞에 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